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호진입니다. 제가 여기 2년 전에 왔었나요, 제가? 예, 신입생, 여러분 다 신입생들이신가요? 네. 저랑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보여가지고, 다들. 저는, 97학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그 2년 전에 와서 말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그 좋지 않은 말을 또 하려고 또 다음에 또 부르시나 한번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설치 예술 같은 거, 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놀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딱히 직업을 갖고 있진 않고, 뭐, 이짓저짓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고민도 많고, 뭐, 그러실 텐데, 제가 뭐 하는지 이렇게 대략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웬만한 걸로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한번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은 뭐 이런 설치 작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건데, 크기는 한 80cm? 그리고 무게는 한 200kg 정도 되고, 이제 핵폭발에도 견디는 그런데 이제 계속 어떤 메시지를 뱉어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이제 핵전쟁 같은 게 일어났는데 이제 계속 이제 역사는 더 강한 무기를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북한 핵실험 한다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지 말라고 하고 요즘 뭐 수소폭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아니 왜 자기네들은 핵실험 매일 했었는데 예전에 왜 이제 북한이나 다른 이제 뭐 조그마한 나라들한테는 하지 마라 그러는가. 그런데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센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요 어떤 악순환을 내가 끊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절대 남을 공격하진 않는데 뭔가 공격을 받으면 계속 메시지를 뱉어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에는 방사능 센서도 들어 있고 이렇게 뭐 영수증 프린터로 이렇게 뭐라고 메시지도 뱉어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기에 핵폭발 견딜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답하신 분 공대생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견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네 견디지 못합니다 저거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 만드는 쪽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뭐 퍼포먼스 아트라고 불리우는 것들, 아니면 저처럼 뭔가 또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갖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뭐 돈이 되냐, 뭐 떡이 되냐, 뭐 앞으로도 그런 것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그쵸? 뭐 제가 이런 걸뭐 팔아가지고 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의 가장 큰 이제 힘들었던 점은 뭔가 아름다운 메시지를 뱉어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정의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든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I love you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공사장 망치로 이렇게 내려치게 되면 어떤 이제 반응을 하는데 한번 봐볼까요? 헬멧을 쓰고 망치를 들고 작품을 내려쳐 주세요라고 써져 있어요.
좀더 세게 쳐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되게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속에 센서가 있고 사운드 모듈이 있어서 어떤 충격이 있으면 이제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두께는 충분히 총알도 견뎌내는 두께입니다. 뭐 총으로 쏘게 되면 기관총 같은 걸 쏘게 되면 이제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직접 해보라고 하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던지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저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 뭐 이렇게 결론을 말을 하는 쪽보다는 저도 궁금하고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이런 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이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뼈에다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부위가 보니까는 어떤 진실이나 역사를 엄청나게 오래 기록하게 되면 그것도 되게 강력한 무기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여러분도 그렇지만 뭐 네이버 쓰고 구글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대학교 생활하게 되면 요즘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저 때는 이제 뭐 종이로만 하긴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구글 덕스나 뭐 이런 거 쓰시나요? 구글 다큐멘트나 이런 거? 그런 거안 쓰세요? 뭐 고등학교는 여전히 그렇죠. 손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었나 보죠.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서버가 날아가면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사진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자기 컴퓨터에 저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서버 같은 데 올려가지고 네이버나 아니면 뭐 플리커나 뭐 이런 이제 기타 뭐 프로그램 저기 웹 프로그램에다 올려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한근 10년에 제 역사를 다 잃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즘에 어쨌든 이제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대신 여전히 가장 오래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는 뼈다귀더라고요. 돌이나 뼈. 왜냐면 얘네들은 한 몇천 년씩은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했었던 거는 방사능 보석류 시리즈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 우라늄으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저거를 차보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술 드실 수 있는 나이인가요? 벌써부터 이렇게, 뭐 고대니까 또 더더욱 술을 많이 드시겠군요. 근데 이제 와인도 드세요? 막걸리만 드세요? 라이스 와인? 하여튼 근데. 이제 와인을 먹거나 이러면 식당에 나중에 가보면은 와인 조금 따라준 다음에 이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시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 먹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그러면 바꿔주나? 바꿔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제 시음을 먼저 해볼 수 있을까? 죽음을 시음을 해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고등학교 거치거나 뭐 아니면 어떤 뭐 여기도 보면 이제 재수 삼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럴 때 보면 되게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힘들 때 보면 사람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생각을 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 목걸이를 차고 내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본격적으로 시음을 해볼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라늄이고 여기에 스텐 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베이에 10억 원에 팔아봤어요. 팔진 않았죠. 팔았으면 저는 여기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서 뭐 요트나 타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아 이거는 당신 목숨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보다 이건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근데 이제 얘는 실제 이렇게 스댄으로 줄이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저걸 사면 제가 직접 가서 채워주려고 그랬어요. 벗지 못하게. 그렇잖아요. 딱 매달아야만 되고, 그리고 이제 저거를 사게 되면 제가 또 주는 게 니퍼도 줘요. 커터도 줘요. 그래서 살고 싶으면 끊고 살면 되고, 근데 이제 완전히 죽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스댄 줄로 이제 목을 어디다 걸면 되는, 이제 제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우라늄은 아마존닷컴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 우라늄이라고 써져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실험용 우라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한 우라늄은 이제 농축 우라늄인데, 농축 우라늄은 이 우라늄 원석을 엄청나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원심 분리기에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던 모습인데, 이렇게 프로젝터를 바꿔야겠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 공간에 가면 짠,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목소리가 나오는데, 짠, 여기 요게 방사능 센서예요. 짠, 그래서 이 우라늄 목걸이의 짠, 짠, 방사선이 나올 때마다 이제 죽어라 죽어라라는 목소리를. 그 다음, 이제 제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했었던 작업이 이제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을까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아까 제가 인공위성 뭐 하니까 안다고 막 이렇게 아,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제가 인공위성이 좋아서 인공위성을 띄운 게 아니에요. 이전 지금 그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띄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아마 지금쯤은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매체에 소개되기로는 꿈과 희망을 위해서 썼다. 어렸을 때부터 우주에 가고 싶었던 그 망원동의 청년은 뭐 2013년 4월 19일 드디어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게 된다. 항상 이런 말을. 그게 여기에 뭐 잠깐만, 요즘에는 무슨 과지? 옛날에 언론학과였는데, 요즘에 매체 언론 그런 관련된 과 계신 미디어? 미디어 학부인 거야? 아, 또 영어로 갔네. 하여튼 미디어 학부 출신 학생들이 있으세요? 신입생들? 예. 저분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매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프레임들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하게 되면 무슨 틀이 존재를 하냐면, 우주에 대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전, 공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네? 그쵸? 미디어가 만들었는데 그거랑 이제 같이 했었던 나라가 제일 처음이 소련하고, 이제 그 당시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주 경쟁했을 때 내가 달에 일바로 가냐 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했었고, 인공위성을 누가 먼저 쐈느냐, 스푸트니크 쐈다, 뭐 스푸트니크를 그러니까 러시아가 쏘니까 이제 미국이 자극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달에 가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때 이제 영화도 나오고, 그 이후에 하여튼 모든 우주 영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거의 그런 이제 틀에 갇혀 있어요. 대단한 거뭐 나사 과학자 하면은 흰색 가운을 입고 막 은색 금색이 나오는 색깔에서 뭔가를 탁 하는 사람. 근데 엊그저께도 제가 남극 갔다 온 사람 만났는데 나사 과학자들이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었대요. 하여튼 그 남극에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바라보는 어떤 그 우주에 관련된 이미지들은 그렇게 만들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기사를 써줬을 때 사람들이 좋다고 라이크도 누르고, 라이크를 눌러줘야만 광고 수익도 발생을 하고. 근데 뭐 우주,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관심을 갖지가 않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제 저는 이제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우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대단한 어떤 우주의 이미지 같은 거를
되게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주가 아니라 나 싫어 귀찮아 우주 뭐 예를 들어 이런 쪽으로 이제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디서 텔레비에서 나오라고 해도 다른 데안 나가고 이제 갔었던 게 이제 라디오 스타를 나가서 되게 이제 서로 까댐을 당하고 왜냐면 코미디라는 건 되게 그 뭐랄까 이미지를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떤 뭐 진지한 토크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을 본다는 말도 안 하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좀 하고 그러면 이제 새벽 4시 다 반이 되는데 그때부터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시작하시면 인공위성을 쏠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데 가면 진지한 데 가면 이제 코미디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흐트러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인공위성 이제 그런 목적으로 띄웠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매체에 나가도 저는 이제 그런 뭐 꿈과 희망이라든지 뭐 인공위성이 너무 좋아서 쐈다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꿈 희망에 대한 어떤 노이로저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꿈과 희망을 갖지 말으라고 이제 말을 뭐 결론적으로는 하는데 이제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명이 OSSI가 오픈소스 인공위성 이니셔티브가 무슨 뜻이죠? 네,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요즘에 여러분 저기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네, 운동 같은 뜻이에요. 뭐 이렇게 이렇게 뛰는 운동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제 인공위성은 10cm, 10cm, 10cm의 무게는 960g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이즈가 이만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쏜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위성을 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2003년부터 미국의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하고 캘폴리 대학교랑 해서 작은 인공위성을 만들고 쏘고 운영하는 법을 이제 대학원생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큐브셋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전에 알게 됐고, 그러면 개인도 띄울 수 있겠네. 근데 그쪽에서 대학원에서 하는 이제 예산 운영 레벨도 되게 커요. 뭐 몇십억 단위로 움직이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십억은 없지만 어쨌든 요렇게 작게 띄우게 되면 왜 작은 게 이제 그 이슈였냐면 이게 무게별로 돈을 받아요. 이 올라가는 거는 거의 왜냐면 로켓 연료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600km까지 올리려고 하면 그 무게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 그러면 기존에 큰게 만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작은 게 만들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같은 기능을 한다면. 네? 큰 거죠. 왜냐면 덕덕덕덕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쟤는 되게 뭐 하여튼 구겨 넣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가격은 더 싸니까 쏘는 비용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요 양쪽 다 이제 모든 면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로 박혀 있고 여기에는 안테나가 있고 말려 있다가 펴져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주 밝은 LED 라이트가 있어서 지상에서도 이 깜빡이는 빛을 볼수 있는 뭔가 이렇게 별똥별 같은 내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저기서 깜빡이는 별똥별 같은 이제 기능을 얻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뭐 별을 띄우고 싶었던 사나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사실 이제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다라는 거, 이거의 기능에 대한 어떤 뭐 복잡도나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띄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다른 과정들이 더 힘들거든요. 기술적인 지식들은 오히려 더 공개가 많이 돼 있지만 뭐 누구한테 로켓을 임대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공개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또 이제 매체에서는 항상 기능 위주로 설명을 하게 돼 있죠. 아 이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해도 그래서 이거의 기능은 무엇인가? 인공위성의 기능은 무엇인가? 별이다. 그는 별을 쏘고 싶었던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더라. 어떤 사람인데 페북에다가 글을 남기는데. 내가 5년 전 송호준을 만났을 때 그는 우주에 별을 쏘고 싶어 했었다. 무슨 소리를 한다? 나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하여튼 근데 기능을 넣어야만 했었던 이유는 이제 문서
이제 뭐법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인공위성을 기능을 정말 물어봐요 거기서는. 그래서 아 뭐하지? 그렇다 아 요거나 넣어야 되겠다. 예 이제 기능이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과학 연구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어떤 아마추어가 저런 거를 행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나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과학자가 아닌 이제 예술의 어떤 포지션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되게 객관적인 줄 알았더니 되게 정치적인 거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싶었었어요.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주과학은 되게 정치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과학하고 가장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애국심. 민족의 자긍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하도 옛날에 애국심, 이제 민족의 자긍심, 그래서 뭐 뒤에 국기가 펄럭이고 이제 그 시기는 지났고 미국이나 러시아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애국심하고 연결이 되죠, 사실. 깃발 태극기 흔들고 그렇잖아요. 옆에서 가수들 노래 부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 작업을 이제 뭐 이렇게 개인이 할수 있냐 없느냐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작업실 모습이에요. 티셔츠도 팔려고 해봤었습니다. 티셔츠를 이제 만 장을 팔게 되면 장당 만 원씩 남으면 이제 1억 원, 1억 원이 로켓 임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임대 비용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총 600장 정도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티셔츠를 팔라 그러는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명분을 내세우지 말아라. 뭘 팔라 그럴 때. 팔라 그럴 때는 이쁘면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하나만 사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돌아다녔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거기서도 똑같아요. 반응들이 비슷해요. 그 우주는 꿈과 희망 이런 쪽에.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이다. 계속 그런 이제 발표를 하러 다녔었고.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인공위성 제가 학회를 이제 2009년부터 계속 다녔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가지고 걸어 다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식판 같은 거 놓고 옆에 인공위성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 뭐 이런 대화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남들은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포스터를 걸었을 때저 혼자 이렇게 GOD라 그래서 인공위성을 개인이 쏠수 있는 과정을 축약한 어떤 이제 기술 세션의 포스터는 뭐 예술 포스터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발표 자료들을 쭉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보통 보여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 포스터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의 약자는 이제 글로벌 오비팅 디바이스 이렇게 도는 지구를 도는 디바이스라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신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제 저렇게 저 때는 제가 머리가 더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사람은 저 혼자였고 가서 개인이 인공위성 띄운다 그러면 막 뭐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뭐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기독교 믿는 분들하고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너는 신을 믿느냐 뭐 하여튼. 그리고 제가 2009년부터 계속 발표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저 같은 아까 말한 개인이지 뭐 어느 기관에 소속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저기서 발표를 시켜줄 리가 만무한데 2011년에 제가 로켓 임대 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알려지고 나서 2012년에 제가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제가 있어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똑같이 입고. 그리고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들인데 이제 나사 과학자들이고 제가 이제 저때 하려고 했었던 말은 여러분이 이 학회를 통해서 어떤 소형 인공위성 프로그램을 이제 알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띄우기 되게 힘들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지식만으로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시비를 걸고 또 이제 이런 말을 준비를 했었죠. 야, 네가 쏘면 쓰레기다. 우주에 쓰레기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었어요. 영어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아니, 과학자가 쏘면 인공위성이고 예술가가 쏘면 쓰레기냐? 도대체 쓰레기를 누가 정의하는 것이냐? 아까 말한 매체에 대한 거랑 또 동일해요. 하여튼 그런 이미지 쓰레기를 누가 정의하냐? 쓰레기도 버려봐야 다시 뭐 청소할 줄 알지 뭐 이런 말을 영어로 다 준비를 했는데 끝나고, 왜냐면 되게 시비조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근데 끝났는데 할아버지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아유, 당신 같은 젊은이가 우리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티셔츠도 30장 사주시고. 그래서 뭐 시비가 걸리지가 않아요. 하여튼 왜냐면 저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계속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게 이제 우주 물체 예비 등록증 이렇게 상장 같이 오는데 16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우주로 날려보낸 인공위성이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중에 16번째라는 게 되게 상장처럼 왔죠.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재밌어서 그냥 스캔해온 사진인데 이게 이제 와이어드 잡지 있잖아요. 기술 잡지. 거기에 영국판이에요. 미국판이고 영국판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 미국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영국에서 사진 기자로 보내왔는데 사진을 딱 찍다가 아이고 미국 국기가 뒤에 있네. 이거는 쓰면 안 되겠다고. 그러면 딴 데서 한 시간을 쫙 찍었어요. 근데 나중에 잡지가 나왔는데 이 사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이 사진을 썼을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우주 사진 이미지 같은 쪽으로 나와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국 국기, 한국 사람, 영국 잡지 이런 조합이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프랑스 친구들이 로켓을 이제 구해다 줬는데 로켓은 러시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직접 러시아랑 연락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약식도 하고 티셔츠 사달라는 말도 하고 인공위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 발사 바깥으로 방출되는 테스트하는 건데 제가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면 항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배우들은 어디서 구했냐?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 나사는 훨씬 더더잘 차려입고 뭔가 실험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뭐 겨드랑이 털도 보이고 뭐 이것들도 보면은 막 A4로 인쇄하고 여기는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제가 사간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맞아요. 그리고 실제 다 로켓 관련 종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부러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제 인공위성을 러시아 소유주인 큰 인공위성에다가 이제 다는 장면입니다. 이 여성분은 되게 유명한 러시아의 이제 탑 엔지니어고 제가 이제 인공위성 발사할 때 이제 춤을 췄었던 이게 이제 드디어 끝났다의 춤입니다. 이게 또 잘못 오해돼가지고 뭐 기쁨의 춤을 췄다 이렇게 이제 전시도 하고 이게 소유주 로켓이에요, 러시아. 그러니까 저 혼자 이런 옷을 입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저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죠. 불가능은 비싸다. 불가능은 돈이 있으면 다할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 뭐그 말이긴 한데 그걸 좀더 풀어서 쓰면 그렇게 되지 않나. 가족들과 또 사진을 어쩔 수 없이 찍게 되고, 아이고.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 쏘고 돌아왔을 때인데, 아무도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나라 프로젝트가 아니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꽃좀 가지고 나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화 목걸이를 걸고 이제 저희 넷이서 사진 찍었는데 마치 이제 외국 아니 주변 사람들은 아저 이산가족 상봉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매체가 만들어낸 인공위성 이미지하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이건 삼성 리움 전시관에서 전시를 했었던 건데 되게 이렇게 동사무소 유치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영감을 받는다는 게 참조를 해서 이제 색깔들을 꾸미고 퀴즈를 네 가지를 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풀어보게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퀴즈를 풀기 위한 영상은 뭐 이런 뭐 영상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제 작업들은 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게 이제 인공위성 통신 보드의 사진인데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여기에 부품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 만들으라고. 다른 것도 다 공개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계속 이제 메고 다녔었던 그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과학이 판타스틱하다라는 뭐 뜻으로 읽힐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학은 대개 판타지같이 주관적인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 하고 있는 작업들은 이제 100년에 한번 깜빡이는 LED 같은 걸 하고, 20원짜리에 시간을 영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숭배하게 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사소한 거에 이제 되게 어떤 LED 하나 깜빡이게 하려고 이런 이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공연 같은 것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디어 테이프라는 뭐 밴드나 뭐이 그렇게 같이 다른 배우들이랑 해가지고 했었던 공연의 가장 큰 주제가 용두삼이었습니다. 용두삼인데, 용두삼이는 영어로 하면 안티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의 반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한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에 포함이 됩니다. 용두삼이. 여러분은 졸업할 때 용두삼이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나 내려고 하다 보면 그거 이뤄내면 끝이에요. 다른 걸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세대들은,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나 어르신 같은 세대들은, 하긴 뭐 저도 부모 세대가 될 수도 있겠네, 곧. 여러분의 부모님들하고 나이가 차이가 안날 수가 있겠어. 하여튼 근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터를 잡으면 되게 오래가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길어야 한 2, 3년? 3, 4년이라고 보거든요. 뭐 회사를 들어가든 어디를 가든. 뭐 그래서 아예 마음 자체를 계속 나는 바꿔가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걸로 가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랩 음악도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가끔씩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요. 인공위성 부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랩 음악을 했었습니다. 또 요즘에 했었던 작업 중에는 이제 압축하지 마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움직이면 동영상에 압축을 안 당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압축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존재가 압축이 당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 요즘에 이렇게 베를린에서 대회도 한번 열어보고 스위스에서 대회도 열어보고 그랬습니다. 딱 10초씩만 찍어가지고 압축을 안 당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대략. 제가 이제 최대한 반복적이지 않게 움직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반복적이면 압축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빠른 변화를 줘라, 계속 이런 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이렇게 압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용량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2등인데 이렇게 움직여줘야 2등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10초 영상을 찍고 그 사람들의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용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용량이 늘어나야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핑계를 계속 찾고 있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이제 또 옆에서 누군가가 이제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뭐애 낳아야지,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런 요구들이 분명히 이제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핑계를 대고 끝까지 버텨가면서 살수 있는가가, 저는 그거를 대학교 때 저는 어땠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술 먹고 운동하고 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도 정신없이 바빴던 이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끝났으니까 막 그런 거 해야지 하는데, 이왕 그래도 놀 거면 저는 이제 좀 여행 같은 데를 갔으면, 저도 그때 여행을 좀 많이 다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왜 여행을 가냐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 나 나중에 뭐 식당 해야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는 뭐 여행 가이드 해야지. 뭐 이런 아이템들이 계속 많이 떠오르게 되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 프로젝터가 잘 보일라나? 미국 서부를 쭉 돌았었던 여행입니다. 작년에 갔었거든요. 저기 갔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요즘에 아이유 뮤직비디오 찍었던 감독도 있고, 뭐 도끼 뮤직비디오 찍는 감독도 있고. 드론으로 찍었어요. 드론 그리고 아이폰. 요건 연출이고요. 한 2000m 됐는데, 저희 4명이서만 잤어요. 높이가 2000m, 절벽 같은 곳에서. 지엣살은 가족 사랑의 약자입니다. 가족들을 남겨두고 우리끼리 여행을 가야 하니 가족 사랑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하여튼 근데 그래서 저는 저 여행을,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가, 요즘에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저 여행을 갔다 와서는, 아,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더 있는 어떤 생활을 할수 있을까가 제 이제 고민이어서, 요즘에는 암벽을, 실내 암장이나 암벽을 계속 이제 다니고 있고, 또 이제 뭐 그런 이제 좀힘 있는 어떤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또 그쪽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중 없이 그렇게 가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 고대 같은 경우에서 제가 태권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다가 지금 한 10년 정도 안 하다가 다시 요즘에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여행 때문에 다시 이제 그런 뭔가 치열하고 뭐 이런 느낌을 되게 받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옆 사람들은 이제 넌 중년이어서 그런 거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요즘에 뭉치면 죽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인터넷 기술이나 이런 게 같이 있다라고 하면,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요즘에 요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 대학생활 잘 하시고 되게 부럽네요. 근데 이제 결론 내지 마시고 되게 불안한 그 느낌을 계속 즐기실 수 있는 대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딱딱딱딱딱 해서 올라가는 거는 뭔가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된 옛날 거고. 근데 불안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새로운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불안하고 용두사미 같은 어떤 대학 생활을 보내시다가 대학 나가고 싶으시면 딱 그만두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